자, 그러면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예상 가격 한번 보고 바로 시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예상가는 조금 오르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1.35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2,551포인트 정도 네, 오르면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강세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급락을 했지만 오늘 좀 다행히 한 4포인트 정도 네. 오르면서 좋은 출발을 일단 전 오늘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네. 2% 이상 코스닥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1.2% 이상 그렇게 봅니다. 네. 보면 안 돼요? 왜? 내가 뭐 내가 봤는데 보면 저는 안 됩니까?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까? 정프로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네. 네, 장은 일단 출발을 했고요. 현재 이제 그 시총 상위 기업들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삼성전자가 0.7% 정도 좀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LG화학도 한 2% 가까이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지 오늘 출발이 좋은데 코스피가 현재 이제 2,573, 19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줬고요. 네. NC가 무슨 일이래요? NC가 아, 방금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좋아요? 네. NC 소프트? 게임주의 대장인데 사실 네. 이게 반토막도 당한 거 아니에요? 네. NC 소프트가 오늘 많이 오르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30 그러니까 기대보다 30% 더 잘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이 6% 네. 이상 오르는데?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크래프톤도 아까 잠깐 올라가는데 어제 크래프톤, 오늘 NC 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좀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우바 펄어비스? 예? 펄어비스는 어땠을까요? 펄어비스는 그때 좀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는데 오늘은 올라와요. 올라와요? 예. 네. 어제까지는 좀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오늘은 한 1.2%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NC소프트가 좀 깜짝 실적 내면서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2.8% 정도. 여기 MSCI 이번 그 지수에 유일하게 맞아. 편입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로 2.8% 올랐고 LG화학이 2% 또 LG도 오늘 한두 군데 증권사에서 좋은 평가 나오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같은 이제 조선사죠. 한국조선해양도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퍼시픽도 1.8% 정도 오늘 견조하고 미국에서 GM포드가 좀 많이 빠졌지만 현대차 괜찮습니다. 오늘 1.3% 가까이 주가 좀 오르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그래서 한국의 대표 수출 기업들이 거의 다 고르게 지금 오전에는 좀 반등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빠지는 쪽은 오늘 그 넷마블이 좀 안 좋습니다. 넷마블이 7% 지금 급나가는데 7%? 실적 안 좋은가 보구나. 네,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아, 진짜 싫다. 거기 또 그런 거 투자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뭐 두나무니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 좀 큰 아... 대작이 없대요. 지금 흥행작들이. 네, 원래 거기가 뭐 대작 있고 그런 데는 아니지. 네, 모델 근데... 마블 대작? 네? 모델 마블 대작 아닙니까? 근데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온 지가. 근데 아무튼 이제 매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도 지금 인건비나 비용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적자 났더라고요. 6,300억 매출인데. 적자 났어요? 119억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와. 네. 그래서. 야, 넷마블 얼마 들어? 14만 원 들어갔나? 그죠? 지금 넷마블이 78,000원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실적이 좀 쇼크가 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주가 안 좋은 게 실적이 좀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셀트리온도 한 2.5% 정도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낮춰서 오늘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도 좀 금융주가 빠지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오늘 KB금융이나 DB 손해보험이 조금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국의 대표하는 수출 기업들 강하고 일부 실적 쇼크 나온 기업이나 은행주, 금융주가 조금 약하다. 사실 이제 수출 기업들은 어떤 면에서 뭐 물량만 유지된다면 지금 차단성은 좋아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달러 환율 네, 맞아요. 그죠? 예. 네. 네. 환율 효과가 좀 크더라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환율 효과 굉장히 크죠. 자동차 네. 같은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한솔케미칼 네, 그래서 오늘 한 3.7% 오르고 있고요. 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알려진 뭐 명신산업도 한 3% 가까이 네.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아 좋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좀 셀트리온 좀 충격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빠지지만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센 편이고 어제도 HLB가 되게 셌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내용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HLB? 네, HLB. 시총이 4조 원 좀 가까이 되는 좀 큰 기업인데 저거 아니에요? 간암 치료제 뭐 항암제 만드는 걸로는 네. 알고 있는데 어제도 주가가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11% 연속해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HLB가요? 예. 네. 자기 갖고 있는 그와 관계 없나? HLB 테라피틱스가 HLB 테라피틱스가 원래 뭐였죠, 이름이? G3BNT였잖아요. 지트리비엔티였다가 HLB 계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HLB가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락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같은 계열사라서 그런지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계속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그룹주가 상당히 좋네요. HLB, HLB 생명과학, 테라피틱스까지 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 모처럼 오늘 CGN이 한 6%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엔터조 SM이 한 3%, 동화기업이 이제 한 4%, 자이언트 스텝도 3%.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정말 크게 좀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오늘은 오전장에 주로 성장 기업들 거의 대부분 지금 급반등하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573포인트, 23포인트 올라서 0.93% 상승했고요. 강하게 반등하는데도. 코스닥은 12.88포인트, 1.54% 일단 이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1218개로 지금 하락이 152개니까 일단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일제히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수급상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매도는 하고 있고요. 여전히 391억 정도 코스피 순매도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이 277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화학 업종 중심으로 여전히 매도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이 오늘 전기전자,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을 좀 일단 저가 매수하면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미국에서 리비안이 좀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이 일단 가장 크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도 그 알루미늄 박 회사들 있잖아요. 뭐 이게 조일 알루미늄, 뭐 남선 알루미늄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네. 오늘 좀 좋은 것 같고 요새 정부 정책적으로도 에어택시 UAM 네, 네, 요 네. 얘기들이 좀 어제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UAM 그러니까 에어택시 관련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어택시 딱 됐다. 그래서 지금 저 청풍로시까지 간다. 여의도에서 네. 타겠어요? 전 반대입니다. 왜? 그럼 늦게 들어갈 핑계가 없잖아. 차 막혀서 못 가. 이래야 되는데 바로 그냥 가잖아요. 안 돼, 안 돼. 네. 근데 얼마 하면 탈래나? 한 만약에 진짜 급한 일 있으면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뭐 한 송파까지 간다. 롯데타워까지 한 금방 가겠죠. 5만 원 정도면 탈까요? 아, 가격이요? 아, 5만 원이면 너무 5만 원 안 탈 것 같은데. 안 탈까요? 뭐 그렇게 급한 사람 아니면 5만 원 내고 그걸 왜 타지? 위험한 거? 그러니까 위험한 거까지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안하지 않더라도 5만 원이면 좀 보인 사람들 나는 한 5만 원 준다면 한번 타 볼까? 아니 더 비싸겠다. 한 10만 원 하겠다. 네, 10만 원. 10만. 그게 항속거리 어느 정도 잡죠, 통상? 한 2, 300km 가죠. 2, 300km는 네. 가. 그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UAM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UAM 하면 나 사업 하나 아이디어가 있거든. 뭐죠? 아, 이게 두 사람은 여의도에서 익산까지 UAM을 띄우는 거야. 아. 저기 그 국민연금. 네. 아. 네. 여의도에서 에너지 센터장이 맨날 그거 용산역 가서 타고 아, 뭐 거의 택시 타고 간다고 맞아, 맨날 힘들어하거든. 딱 그래도 UAM 딱 해가지고 딱 신청 받아가지고 윤지호 센터장 접수했고요. 어? 고태봉 센터장 접수했고요. 네 명 딱 태우고 20씩 딱 받는 거지. 근데 아마 그 UAM이 어쨌든 이제 배터리로 가는 UAM은 그 항속 거리가 그러니까 거리가 안 될 거예요, 거리가. 네, 네 배터리 무게가 좀 짧아요. 있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수소로 가면 이제 좀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수소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전기로만은 아마 그냥 도심 내에서 한 50km, 100km 요 안쪽? 그러면 저 전주까지 못 가요. 내가 사실 직권회사한테 이렇게 17만 받아가지고 헬기를 하나 살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 그 기차 타지 말고 애널리스트 국민연금까지. 네. 그래서 근데 성공 못하셨어요? 생각만 한 것이 네. 바쁘겠는데 뭐. 자. 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어쨌든 25년도 상용화가 목표라서 네. 아마 좀 계속 개발을 추진을 하는 분위기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MLCC나 2차 전지 섹터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NC소프트가 지금 이제 11% 급등하다 보니까 11? 네. 실적이 뭐 얼마나 좋길래 그래요, 이게. 아니,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응? 뭐 왕의 귀환이야? 그래서 네. 뭐. 얘 진짜 작년에 진짜 세게 당했지. 네. 그죠? 응? 아. 민심이 이반해 가지고 민심이 여기가 한 거의 90만 원 이렇게 갔던 데잖아요, 그죠? 100만 원 택진영한테 민심이 위반해가지고 엄청 빠졌지 이게 많이 빠지 많이 얼마 저 고점이 얼마니? 이게 100만 원이 한번 넘었었어요. 100만 원 아, 살짝 넘었었지. 네. 아 그러네, 105만 원까지 갔다가 그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했던 직원이 또 NC소프트 한번 그때 그렇지. 사서 사업가 만들었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0%가 늘었어요? 네, 급증을 했어요. 33%가 아니고 330? 그러니까 기대보다. 예상보다는 33% 더 잘 나왔고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보다 30% 이상 그러니까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0%인가요? 네, 전년보다는 330%. 리니지 W가 매출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리니지. 아직 1등을 하고 있어서. 네. 역시 아저씨들의 힘이 세구만. 네. 응? 돈 많이 쓰시네. 아재들. 네. 응? 저는 뭐 NC는. NC가 어쨌든 시총으로 게임주 중엔 1위죠. 그렇겠죠. 지금 아, 바로 저기가 잠깐만요. 1위지. 크래프톤이 1등. 아, 크래프톤 1등이에요. 크래프톤 1등이겠지. 어쨌든 막 1, 2등은 잘 안 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게임주들을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이제 동반해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조선주 오늘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아마 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조지아 공장. 그 현대차 그룹이 아마 신규로 증설할 것 같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부품 회사들이 좀 굉장히 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해운주들도 여전히 오늘도 좀 강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예. 통신 장비 기업들도 오늘 좀 주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현대 위아가 일단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위아? 만약에 이제 거기 공장을 짓게 되면 위아가 기본적으로 깔잖아요. 기계, 예. 기계 설비 같은 걸 깔아야 되니까 좋을 수 있죠. 위아. 예. 그리고 뭐 IT 대표주도 좋고요. 오늘은 뭐 거의 친환경주 뭐 할 것 없이 성장주, 웹툰주, 뭐 게임주 다 정말 고르게 다 반등. 유일하게 좀 빠지는 섹터는 그 손해보험만 좀 빠지고 있어요. 손보험. 금리 폭락했죠. 예. 손보험만 좀 밀리고 나머지 섹터 그냥 다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예. 종프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보험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주 정리하셔야죠. 그게 팔까 말까 이게 고민되실 때는요 한 10%만 팔아보세요. 한 번에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 10% 30%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 내가 해준 얘기잖아. 그것도 직접 입으로 나가는 거 말고 귀로 또 들으면 또 달라지거든요, 형님. 네. 한번 10%만 팔아보세요.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저 정도 볼까요? 네, 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 대단한 저 징징이 분이 계시니까요. 그거 한번 좀 잘 생각 좀 해주고 계셔야 돼. 80종목 갖고 있습니다. 자, 80종목이요? 참. 네. 그리고 또 리포트 좀 잠깐 보고 징징이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네. 그 오늘 이제 나온 거 중에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원님이 2차전지 이제 하반기 전망 좀 자료긴 한데 의견과 사실이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디 이야기라는 이제 제목인데. 무대 뒤에 이제 성과 같은 거는 이제 준비 정도에 비례를 하는데 무대 꾸미려면 현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을 좀 얼마나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배터리 셀 및 지금 5개 주요 소재 산업 누적으로 25년도까지 필요한 현금이 설비 투자를 위해서 60조에서 86조 정도 요 정도 현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장비주들의 수혜도 뭐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업체들 중에서 그 지금 갖고 그 현금 필요한 현금 대비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현금 대비해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비율이 평균 한 56%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 56%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가장 낮고요. 한 30%밖에는 좀 안 되는 상황이고 동화기업은 125%가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금이 좀 많다.
다만 이제 동화 기업은 투자 계획이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향후에 좀 증설 여력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의 지금 현금은 좀 갖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부족분을 이제 충당을 하려면 돈을 벌어서 하든가 차입을 하든가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충당하면 가장 좋은 거죠. 으흠. 증자도 안 하고 차입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양호한 편이고 동화기업은 워낙 또 여러 개 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만약에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차입이나 증가 또 증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너무 성장도 좋지만 실제로 이 현금 흐름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김현수 연구원님이 그래도 여기서 좀 꼽은 괜찮은 기업은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삼성 SDI하고 동화기업 이쪽에는 좀 높은 점수를 줬으니까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오랫동안 좋아하시죠? 네, 되게. 동화기업은 뭐 하는 기업? 동화기업 원래 저 목재. 네. 네? 목재? 동화마루 있잖아, 동화마루. 아, 강화마루 같은 거? 네, 마루 회사예요. 마루 회사예요? 네. 네. 목재 회사예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아, 지금 이렇게 잘 돼요? 그 회사가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지. 네, 전해액 회사 하나를 인수해버렸어요. 아. 2차전지. 전해액을 네, 전해액에서 인수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그 가문이에요. 승씨 가문이거든. 승? 승. 동화기업의 아. 네. 대주주 가문이 네? 승씨 가문이라고. 동화기업. 아주 유명한. 그 동화 강마루 뭐 거기 거긴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걸 걸? 그 한국일보도 갖고 있어요 여기가. 한국일보? 한국일보 여기 샀어. 동화기업이? 네. 아 언론학 석사가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런 거 안 배워요. 한국일보를 여기 샀잖아, 동화기업에서. 아, 그래요? 그럼. 한국일보가 참 그 기자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아, 대단했었죠. 네, 대단했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네, 뭐 네. 오늘은 보고서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금융의 이기훈 연구원님이 그 카지노. 네, 네, 역시 일본 여행이 재개돼야 좀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좀 내용이고 지금 영업 시간 외에 대부분 이제 규제가 유효한 그 강원랜드와 달리 외국인 카지노는 뭐 띄어앉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좀 풀렸대요. 그래서 이제 좀 밀착해서도 좀 안 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제일 문제가 지금 입국 전에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기가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5월 중순부터 신속 항원 검사로 네. 대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국자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마케터들이 지금 해외에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고 3분기 정도에 아마 일본과의 여행 관광 목적 입국이 좀 허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가 일본 좀 비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카지노 이렇게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본이 좀 언제 열리는지 네. 예, 요거를 좀 주력으로 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중국 쪽은 참고로 VIP 재개는 아마 올해 연말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파라다이스인가? 거기 이제 그 카지노 관련 기업이죠? 네. 전에 이제 제가 19년도인가 들어갔어요. 네? 파라다이스를? 파라다이스. 아. 아, 20년 코로나 터지고. 야,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네, 뭐 예전 아니, 나 지금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 파라다이스 인천. 아. 답사. 네. 머니 페스티벌 답사 갔다 왔는데. 네, 어때 괜찮습니까? 야, 진짜 고생 많이 했겠더라. 거기 컨벤션 엄청 지어졌고 막 야외에 해서 쫙 있는데 2년을 아무것도 못 썼어. 아무것도 아 이게 뭐 천으로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아. 천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입니다를 보여주는데 시설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리고 이제 나는 옛날에 내 친구가 이제 대리석 수입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나는 이제 호텔 새로 지은 거 보면 그 바닥을 딱 보면 돈을 얼마 썼는지 대부분 알거든 내가. 그 친구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네. 아, 나 좋은 바닥에 돈 비싼 거 썼더만. 어, 동화 강마루 이거 아니고 이태리. 아, 이태리.
아니 돌봄 대리 이태리인지 알아요? 이태리 게 있고 이태리 게 있고 중국산이 있어. 가격 차이 아. 10배 나요. 아 그래요? 같은 돌인데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지. 아니 뭐 화강암이 뭐 다 그런 거 대리점이 다르다니까.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엄청난 징징이 분이 오시니까 오늘 이제 빨리 그분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